이어지는 경기는 고등부 경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올복싱 챔피언십 대회 벌써 이제 82번째 매치가 되겠는데요. 김민호 선수와 김민범 선수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80kg 이하급 고등부 경기고요. 멀리 서귀포에서 왔습니다. 네. 용인대 2005학 복싱의 김민호 그리고 서귀포 산업과학고의 김민범 선수입니다. 많은 공격을 부수하고 있는 김민범 선수가 예. 거리에서 지금 조절되지 않아서 상대방 공격에 히트를 못 시켰는데 공격적인 성향으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레프트 번호 봅니다. 원투 색전을 펼치고 있는 두 선수 들어갑니다. 긴 리치를 잘 활용하고 있는 김민호 선수. 앞선 좀 더 자주 내밀어주면 좋은데요. 예. 앞선과 함께 좌우 도킹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어린 선수다 보니까. 자 들어가는데요. 김민범. 레프트 허용했고요. 1라운드 서로를 좀 탐색하면서 기회를 엿봤던 두 선수였습니다. 먼저 해야지. 왜 기다리고 있어. 먼저 해. 먼저. 기다리지 마. 센터 측에서 먼저 공격을 하라고 예.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기다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경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예. 두 선수가 좀 조심스러운 운영을 했습니다. 들어갑니다. 김민호와 김민범. 주먹을 보는 눈이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의 김민범 선수가 상당히 눈이 좋네요. 네. 잘 주먹을 걸려냈으면은 순간 들어가서 훅으로 먼저 쳐줘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리치 면에서 김민호 선수가 조금 유리한 상황이고요. 피해줍니다. 피하는 동작은 아주 좋아요. 예. 피하고 바로 공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자, 펀치 들어갑니다. 하지만 피해줬고요. 김민호. 오늘 올렸습니다. 김민범. 그렇죠. 많이 몰아붙여야 됩니다. 지금. 기회를 잡을 때 잡아야 되거든요. 네. 코너의 상대 코너의 상대를 몰았을 때 그 네. 빈틈을 노리고 바로 공격을 쏟아줘야 됩니다. 닝이 크기 때문에 이번 경기 닝이 7m 50이에요. 자, 붙었는데요, 양 선수. 위험합니다. 네. 공이 올렸습니다. 용인대 2005학 복싱의 김민호 그리고 서귀포 산업과학고의 김민범.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코너에 몰았을 때 좀 뉘어타가 만들어졌어야 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오른손 훅을 이용해서 상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좀 잠궈놨어야 되는데 예.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판정은 첫 코너의 김민범 선수의 승리였습니다.